안녕하세요. 컬링 리뷰하는 코왕입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경기는 청주 컬링원의 23년 5월 6일 연습 경기입니다. 컬링원은 매주 토요일 청주 컬링장에서 활동합니다. 컬링원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팀 선발 라인업입니다. 레드스톤 스킵 김희정, 바이스 안치성, 옐로스톤 스킵 이승욱, 바이스 김현철. 이날 경기는 50분 연습 후 시작되어 4인드로 진행했습니다. 양팀 바이스 분들이 6개씩 투구하는 하드 트레이닝 1시간, 평소 90분 동안 6엔드 경기 12개 투구하다가 60분 동안 평소 2배인 24개를 던지고 풀스위핑까지 하는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본인 웨이트 감각적으로 기억하고 셀프 피드백하면서 반복 투구한다면 웨이트 조절 감은 분명 향상되었을 겁니다. 자, 1엔드 같이 보시죠. 지금 보면 조금 세서 나갔죠? 네, 옐로도 조금 세서 나갑니다. 보통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날은 6개씩 던졌기 때문에 네, 웨이트감을 금방 수중에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드는 바로 하우스에 안착했고요. 옐로는 아슬아슬하게 나갔네요. 그리고 레드가 네, 아 물렸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는 하우스 안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가드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옐로 이제 감 잡았죠. 네, 스텝인 하지만 레드가 좀 더 가깝고요. 레드 따라 들어오면서 저걸 건드려주죠. 그리고 탭을 했고 여기에서 레드 스킵이 가드를 잘 막았어요. 제가 저 앞쪽에 레드 뒤에 레드에서 럼백을 치도록 하려고 했는데 네 가드와 함께 정신적 데미지가 있었는지 만지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오른쪽이 열렸고 왼쪽은 옐로 덕분에 더 막힌 상황이었고 레드가 저 우측을 막으려고 했는데 네, 콜미스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옐로가 네, 아 저거를 조금 더 일찍 닦았으면 좋았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 2점을 획득합니다. 1엔드 초반 웨이트 0점 맞춰지는 그 타임이었고요. 하우스 중앙에 손들이 모이면서 결국 레드 스킵에 막으려는 의지를 옐로가 럼백으로 돌파하며 옐로가 2점을 갖고 갑니다. 만약 옐로 바이스의 스위핑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됐다면 아마도 3점을 갖고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컬링은 이후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엔드 이제 0점 조정 끝났고 바이스 분들이 사실 안정이 됐죠. 이미 양팀 6개 6개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하우스 안에 지금 테이크도 좀 손쉽게 하고요. 이것도 약간 세 보였는데 네 물립니다. 살아 있고요. 레드 보시면 뭐 테이크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때려버립니다. 얘로 가드 깔끔하고 레드 가드에 걸리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뭔가 힘은 맞는데 방향이 안 맞죠? 네, 저게 스위퍼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하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레드 스킵 패싱하고 옐로 여기에서도 웨이트 오버됐죠. 레드 다시 한번 패싱을 하죠. 네, 2엔드 힘 조절 좋아졌으나 드로우 경기에서 스위퍼 부재를 이겨내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가드를 피하지 못하기도 하고 상대 스톤 밀어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팀 스킵의 샷 정확도가 아쉬워지면서 경기가 다소 심심하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점수차 3점 차로 3엔드 시작합니다. 네, 호구 넘겼지만 괜찮았죠? 그리고 레드 바로 커머라운드 들어갑니다. 이제 감이 완전히 올라왔어요. 옐로 네 이거 원래 일찍 닦으면서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레드 이제 웨이트가 조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옐로 감 잡았죠. 네 깔끔하게 숨어 들었어요. 옐로 2점 획득. 레드 테이크 시도했는데 지금 드로우로 감을 잡았는데 테이크를 시도하니까 라인 미스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때는 강한 테이크보다는 약간 강한 드로우를 시도하는 게 확률이 좋아집니다. 어찌됐든 하우스 안에는 옐로가 2점인 상태고 레드가 덧붙였는데 흐트리진 못했어요. 그 옐로 여기에서 가드를 했는데 뭔가 애매하게 왔고요. 레드 스킵의 첫 시작 괜찮았어요. 상황 잘 흐트렸고요. 옐로는 반대쪽 드로우를 안전빵으로 놓으려고 했으나 실패. 그리고 레드 스킵의 막샷 되게 쉽고 없어 두께 조절이 좀 아쉬웠네요. 그래서 이번에 3엔드, 2엔드에서 웨이트감 다 잡아놨는데 3엔드에서 이제 가드 테이크 섞으면서 좀 웨이트감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양팀 스킵샷에서 옐로의 운 좀 따라주면서 옐로가 1점 스틸을 합니다. 점수차 4점차 라스트 엔드 들어갑니다. 네 이제 지쳤죠? 네 호구를 못 넘습니다. 레드 드로우 잘 들어왔어요. 잘 세웠습니다. 옐로 뒤따라갔는데 네 나쁘지 않은 위치예요. 그리고 레드는 약간 깊게 들어갔으나 지나갔고요. 옐로 역시 이번에 잘 세웠네요.
레드는 우측기를 쓴 건 아닌데 좀 더 왼쪽에 라인을 깊게 태웠으면 아마 센터로 왔을 거예요. 레드가 핑크 누르는데 아쉬웠고요. 하지만 하나 클리어 괜찮았습니다. 옐로는 열린 길로 한 번 더 들어가면서 현재는 옐로 2점인 상황. 그리고 가드 활용 나쁘지 않았고요. 레드는 돌파를 못했네요. 레드 마지막에 이샷도 컴으로 조금 더 약하게 왔으면 좋았는데 건드리지 못했고 왼쪽 길 다 막히고 오른쪽 길 가드에 걸렸고 옐로가 여기서 제대로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어요. 레드 막샷 요거 들어가면 3점 획득입니다. 더블 테이크 갑니다. 3점을 노리면서 가는데 실패가 없어서 그럴까요? 가드 통과하나요? 통과하나요? 통과하고 가서 나이스 샷. 네, 깔끔하게 클리어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예. 네, 가드 잘 통과해서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사인드 양팀 바이스가 감을 잡으며 드로와 가드로 잘 전개했고요. 옐로 스킵의 가드 미스를 레드 스킵이 깔끔하게 더블 테이크하며 3점을 갖고 갑니다. 전체 핸드 정리해보면 1핸드 잘 숨겨둔 레드 1점을 옐로가 런백으로 정리하면 2점 획득. 2핸드 레드 스킵의 테이크 2번이 야속하게 흘러가며 옐로가 1점 스틸. 3핸드 가드와 테이크 혼용으로 흔들리는 사이 옐로가 1점 스틸. 4핸드 바이스 공방전 끝에 옐로 스킵 가드 미스를 레드 스킵 더블 테이크로 레드 3점 획득. 최종 스코어 3대4로 옐로가 승리합니다. 이상 23년 5월 6일 컬링온 연습경기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